This is the horse king, baby. 와, 밥잘 됐다. 백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750g의 백미. 자, 이게 바로 그 숙성 된장이라는 겁니다. 된장에다가 청양고추를 송송송송송송송송송 예! 썰어 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바로 숙성 된장. 간장 냄새만 맡으면은 진짜 식욕이 돋아요. Look at this. 예! 아, 죽여, 죽여.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여기다가 이거 볼까요? 아! 길고 단단해. 밥을 먹고. 이건 못 참지. 죽인다. 미쳤잖아 이거. 이거 봐봐 여러분들. 와우. 자, 발기찬 아침을 위하여 멀티바이타민 마그네슘. 니네 닥터 모나? 닥터 모나가 모나?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쥐. 이게 쥐야, 트위치. 트위치 지금 은신 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거든. 이거 다 보이거든. 렌즈 돌렸어. 우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카시오페아 아니야? 뱀 아니야, 뱀? 겨울에도 뱀이 있어요? 구멍 있잖아, 여기. 맞아. 지금 뱀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벽에 붙어서 가다가 저기 봐봐, 가다가 저기 봐봐, 이렇게 봐봐. 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뒤에 구멍 나온 거야. 여기서 쭉 빠지네. 세상에. 여기 다른 애들은 저기 있네. 아, 너희들 바쁘구나. 닭비야. 아, 귀여워. 잘 살아 보네. 아, 오랜만에 크로스핏장에 왔네요. 겨울이기도 하고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기능성 운동이. 요새 내가 좀 꽂힌 영상들이 좀 있는데 되게 날렵하고 막 재빠르고 이런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완전 정지 상태에서 내 몸에 이게 빠른 수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을 쓰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런 손발을 기르고 싶으면 정지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정지. 뭔가 심장이 펌핑을 빡 한단 말이야. 뭔가 아드레날린 같은 돋는다니까. 달리기 스타트할 때처럼 멈춰있는 상태에서 뒤로 갔다 안 달리잖아. 오호호호. 아직 살아있네. 오케이. 오! 오! 와, 진짜 기분 이상하다. 아, 진짜 심장이 약간 좀 뭐, 번지점프 하는 것처럼. 덜컹, 으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요 놈이 아직 착지하는 걸 다 까먹었네. 야야야, 무릎 부셔져. 이씨, 쿠션이 없어, 쿠션이. 오오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씨, 다 무너졌다. 밸런스가 다 무너졌어. 눈이 와가지고 내가 바깥 운동 못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이렇게 실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림? 이제 연말의 마지막 블로그 시작은 장충동 왕족발보쌈! 잘 익은 김치에 쌍남자는 세게 세 개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매일 이렇게 해. 장충동 족발은 펩시랑 먹는 게 어울려. 왜냐하면 이게 좀 더 달아요.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하늘을 이를 지를 이루처럼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잘 모릅니다. 됐습니까? 저 가사 잘 못 외워요. 예! 한잔해. 아, 요새 그 유튜브에 그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MZ세대와 지금 X세대의 갈등. 제가 약간 좀 X세대거든요 사실. 저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를 변했던 그 시점에 다녔던 친구야. 진짜 아직도 안 믿어. 나 친구 집에 가잖아. 제 휴지 없어요. 잡지랑 호박잎 있었다니까. 와, 안 믿을 줄 알았어. 와, 근데 진짜 그랬어. 우리 시골은 그랬어요, 진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또 10대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 있을 텐데, 그 욕심을 가져야 돼, 사람은 욕심. 욕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욕심? 성공할 욕심.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하면 안 돼. 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마치 타이거! 마치 라이언! Like a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근데 내가 커뮤니티에 그걸 봤습니다. 사람 100명 대 호랑이 10마리 맨손으로 싸면 누가 이기냐. 내가 진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진짜 열불이 터져요. 열불이 터져. 왜 터지냐면 이게 여러분 호랑이 성체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최소 200에 막 500킬로까지 가는 성체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 양보해서 200킬로 정도 되는 호랑이라고 쳐. 오케이, 마랑이 100명이야. Hey, let's go, let's go! It's easy, baby, easy! Hey, you go first and you go next! Okay, let's go! Woo! 이렇게 하다가 딱 붙었어. 딱 붙었어. 막 가가지고 막 호랑이 그냥 인중을 때리니 뭐 망치질로 그냥 머리를 갈기니 발차기로 까니 빡빡 이렇게 하니 뭐니 헤드락 걸고 뭐 해도 사자가 그냥 아무데나 문 순간 패닉이야. 어! 때리다가 어! 아! 그 광경을 보잖아요. 닭은 먹어.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나가 떨어질 때마다 아 네가 나가! 아! 아! 이렇게 된다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인간은 싸울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2023년 사계를 채우자 얘기야.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냥 해! 내가 늘 그랬지. 스포츠는 자기 장점을 잘 살리는 거거든요. 옛날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서 다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트랙앤필드 그러니까 달리기를 했었거든요. 달리기 되게 막 혼자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스포츠는 능력이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장점을 키우자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 그 이후에 내 방향성이 이제 근력이나 순발력 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학교가 스테이트 대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출전했었는데 여자였어요. 여자 흑인 친구였는데 진짜 그 친구가 딱 내 앞에 지나갔거든요. 다른 학교 친구였는데 내 앞에 딱 지나갔어. 진짜 이랬어요. 자 이런 흑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내 기록보다 빠른 거야. 200m 기록이. 이게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그게부터 제가 이제 확 달리기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좀 컨디셔닝이나 순발 훈련을 많이 했었지. 초전방 경사. 진짜 배가 아래 보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그러니까 스포츠는 뭐야? 재능이야. 지금 뭐다? 장점을 살릴 줄 알아야 돼. 장점. 주변에 유튜브를 또 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조언 구하고 하시는 분들 몇몇 만나봤는데 진짜 자기는 이렇게 해서 여러 유튜브를 봐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뭐 이건 이렇고 뭐 저건 저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할 거고 우리는 이때쯤에 이렇게 뻗어나가서 그 뻗어나간 데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는 대신 진취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싶다. Good for you. 다 좋죠. 다 좋은데 힘이 들어가 있다니까. 아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다시 6년 전에 돌아가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더 체계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 절대 그렇게 안 해. 힘 빼고 해야 돼. 유튜브든 뭐든 다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음악을 배웠지. 어렸을 때 음악을 배워서 잘 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 욕심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받아들인 거거든. 잔을 비워. 받아들여야 돼. 근데 뭘 잘하겠다, 무슨 청감을 넣고 뭘 또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건더기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채워지는 물의 양이 적어! 그냥 해야 돼. 음악도 그래. 그냥 쳐. 못해도 돼. 그냥 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씩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거를 도전하든 저는 늘 박수를 쳐드릴게요. 뒤에서. 뭐 잘하려고 막 폼내고 잘하려고 욕심내고 이러면 저한테 싸리기 맞습니다. 그 욕심을 가져야 돼. 사람은 욕심. 2023년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 그냥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해보고 그냥 포기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좋아. 그러다 어느 정도 좀 숙련도가 생기면 그때 욕심을 내면 돼. 많은 것을 해볼 테니까 keep watching me, alright? Keep watching me. 예. 같은 다리 들고 봐.